치루. 와우, 드디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구매한 빨간색 크리스탈. 크리스탈은 아니에요. 그냥 그런 느낌의 시동 버튼이랑 짠, 조그 다이얼, M자가 써진 조그 다이얼이랑 버튼, 송풍구 버튼도 저기 구매를 했는데 그건 아직 안 왔어요. 그거는 오면은 이제 설치를 하고, 오늘은 요거 두 개를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제일 쉬워 보이는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하는 거지? 무서워. 아, 이게 이렇게 꽉 들어가는 건 아니구나. 여유가 좀 있네, 이렇게. 이게 여기 공간이 좀 이렇게 있네요. 네, 공간이 좀 있어. 난 딱 맞는 줄 알았는데. 테이프를 슉 띄어서. 엄마? 야야야, 너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냐? 아니, 양면 테이프가 떨어지면 어떡해. 아, 이거 개판됐는데? 이씨, 대충 해. 해서 방향으로. 응? 이게 이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진짜 좋을 텐데. 그래야 뭔가 안정적으로 딱 될 것 같은데. 이거는 그냥 두께잖아. 이거 안 되잖아. 이게 테이프가. 야, 이거 홈은 왜 만들어놨는데. 야, 이거는 이 테이프가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전혀 안 붙죠?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됐어. 그래서 이거 저기를 따로 이걸 뭘로 붙여야 되나? 아무튼 붙일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, 얘는. 이것도 까지고 왔어, 씨. 여기에 원래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좀 붙이는 것 같은데, 이게 에이, 뭐 여기 홈도 있는데 여기다 좀 홈을 파서 해주든지. 이거를 이렇게 딱 덮었을 때 고정될 만한 뭔가를 좀 방도를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, 이거는. 네, 테이프로, 양면 테이프로 해서 그냥 붙였어요. 이게 비닐우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벗겨진 건지 아니면 벗겨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. 지저분하니까 그냥 벗겨버릴게요. 이뻐. 아, 때 겁나 못 들 것 같아, 손짐은. 근데 얘가 이렇게, 얘는 가만히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. 뭔가 같이 돌아가니까 약간 항상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생길 것 같네요. 요거를 이제 해볼게요. 이게 양면 테이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여기 업체에서 준 찰흙 같은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니면 요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요렇게 빠지는 게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서 요걸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번잡스러워. 어우, 번잡스러워. 이 정도 접착으로 뭐가 될래나? 이걸로 될까 모르겠네. 해볼게요. 오! 겁나 바로 빠지네? 오, 꿀, 개꿀띠. 전 이게 예전에 이 스타트 버튼이 까졌어가지고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. 붙여봤었는데 글씨가 잘 불이 안 비춰져. 그래서 계속 바꾸고 싶었어요. 바꿉니다, 이걸로. Yes. Yes, yes. 이렇게 딱 봤을 때 튀어나올 줄 알았거든요.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살짝 튀어나와 있구나. 좋네요. 뭔가 이렇게 딱
딱 되면 바로 이게 딱 인지가 돼서 좋아. 그리고 이뻐.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빨간색이랑 좀 이렇게 깔맞춤한 것 같기도 하고, 그죠? 뭔가 좀 이렇게 신형 느낌 나지 않나요? 자, 요거 이제 송풍구 오면은 요거까지 교체하면은 끝인데, 요렇게 해서 제가 한 4만원 정도 쳤습니다. 4만원. 나이스. 요것들은 혹시 모르니까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